서울로 불려지고 있는데, 근데 이제 송시열이 아무래도 원로 대신이었잖아. 그래서 국문을 받지는 않고, 그 정읍, 그 이제 그 저기 해남 완도 막 그런데 거기서 그 귀양살이를 했어요. 송시열이 거기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정읍으로 다시 불러 그 서울로 불러 올리는 길에, 야야 야 금부도사 너가 내려가가지고 송시열 만나서 야 가서 사약 줘 해가지고 이제 금부도사를 정읍에서 만난 거예요. 금부도사하고 정읍에서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국문을 하지는 않고 예를 갖춰서 사약을 내리노라. 송시열 사약 원샷하고 죽어요. 사약 먹고 죽어요. 자, 어쨌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선비 이야기 역사편이었어요. 오늘 준비한 건 역사편이었고, 자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또 이제 그 선비 이야기를 그걸로 또할 거예요. 뭐야, 대균쌤 이 시간에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에? 헐.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선비 이야기를 그 지리편을 할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제 백운동서원이 영주에서 시작됐잖아요. 그 정상북도 영주시. 거기서 시작됐는데,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얘기들을 할 거예요. 뭐 영주, 안동, 뭐 문경, 상주, 뭐 예천 뭐 이런 데다할 거예요. 그 경상북도 북쪽 지역을 다 묶어서 할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 대한 지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그 뭐냐 아는 여자 사람 동생하고 당일치기 여행을 가요. 안동하고 영주를 가는데 거기서 아마 그냥 좀몇 군데 구경을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전에 답사를 갔던 곳이기도 하고, 거기서 아마 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아는 사이니까 BJ가 아니잖아요. BJ가 아니니까 아마 방송은 못켤것 같고, 아마 그냥 짧게 동영상으로 좀 찍어 와가지고 아마 그날은 촬영만 하고 아마 좀 컨텐츠를 찍어서 아마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올릴 것 같아요. 그걸 계획해서 아마 이번 주에는 아예 그냥 교육 방송을 그 선비 테마로 간 거예요. 선비 테마로 간 거고,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좀 선비 방송을 하는 BJ이긴 한데 모르겠어. 오늘 그 뭐냐? 사실 오늘 이따가 낮에 그 테니스 방송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, 아프리카 TV에서 오늘 그 정현 선수가 오늘 출전한 그 경기를 편성을 못 했나 봐요. 그래서 오늘은 방송은 못할것 같고, 원래 아까 낮에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테니스 방송 한번 켜봤거든요. 근데 어제는? 근데 오늘은 그 송출권이 없어가지고, 오늘은 송출권이 없어서 몰라, 중립 채널에서 방송 켜주면 뭐 송출 권한이 있는 건가? 일단 생각은 해보겠는데. 네, 일단 그렇구요. 아, 재방송? 그쵸, 재방송은 송출이 안 돼요. 아프리카 TV에서 스포츠 경기는요, 그 생방송 경기만. 생방송 경기 중에서 스포티비에서 그 중계가 되는 거 위주로 송출이 돼요. 그래가지고 그 뭐냐, 해외 축구를 모든 경기에 송출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. 스포티비에서 나오는 것만 송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끔 그 같은 시간대에 경기가 막 몰려가지고 그 지연 녹화 지연 중계로 편성이 되는 경기가 있어요. 그런 거 송출한 경우가 있는데, 그런 경우는 아무리 그 맨유 경기로 편성이 돼도 인기가 없어요. 이미 다들 소식을 알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좀 그게 안타깝고요. 어쨌든 저는 이제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니까, 그래서 역사 방송하고 다이렉트 송출 기능이 생기고 나서 저는 스포츠 방송도 했어요. 스포츠 방송도 했고,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구 방송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고, 네, 오늘은 제가 좀 그런 과민성 대장으로 인해서, 저는 그래서 이황막 퇴계만큼의 그 정력은 없어요.
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그 정력에 써야 될 힘을 똥 싸는 데 써야 돼요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방송을 마치면 그 화장실을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자, 지금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자, 저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아직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눌러주시고, 제가 체크 추가해주시고,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자, 여러분, 고마워요. 잘 자요.